화잘목템으로도 정말 좋았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 쓰기 딱 좋아요. 피부결도 매끄러워지는 게 정말 좋았어요. 섀도우 팔레트 사고 싶은 분들은 그냥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이거 한번 사보세요. 쓸수록 더 마음에 들어요. 체리핑크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하이라이터 뭐 발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지난주 올렸던 영상에 이어서 9월 울령세일 추천템 2탄 가져왔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되는 신제품이랑 제가 꾸준히 사용하던 제품들, 그리고 정말 추천하고 싶은 색조 제품들까지 조금 더 다양하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이건 신제품인데요. 콜라겐 마스크팩 맛집으로 알려진 바이오던스에서 출시한 겔 토너 패드예요. 바이오던스 마스크팩은 저도 써봤고 정말 좋은데 사실 매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토너 패드 타입으로 나와서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게 진짜 장점이에요. 일반적인 면 토너 패드랑 다르게 원단의 양쪽을 겔로 코팅해서 원단에 코팅된 에센스만 피부에 닿아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토너예요. 이렇게 살짝 투명하고 말랑한 재질이에요. 패드가 에센스에 절여진 느낌이 나서 피부에 올렸을 때 굉장히 촉촉하고 자연스럽게 시원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밀착력이 좋아서 양볼이랑 이마에 올려두고 머리를 말려도 쉽게 떨어지거나 흘러내리지가 않더라고요. 콜라겐수 10%를 담아서 피부 흡수율을 높여주고 모공이랑 탄력에 효과적이고 끈적이는 느낌 없이 콜라겐 제품들 특유의 약간 탱글탱글 매끄러운 마무리감이라서 아침에 토너 패드로 사용했을 때 화잘목템으로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소소하지만 집게를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디테일이랑 탭 형태인데도 들뜨는 부분 없이 완전 꽉 닫혀서 패드가 쉽게 마르지 않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바이오던스 콜라겐 팩 좋아하는 분들은 이 토너 패드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할 때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요거는 제가 작년 이맘때쯤 한 통 싹 비웠던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젤 크림. 시카 하면 닥터자르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닥터자르트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사용한 라인이 시카페어 라인인데 산뜻하고 가벼운 젤 타입의 민감 피부를 위한 환절기 데일리 크림이에요. 약간 초록빛이 도는 말캉한 젤 제형으로 펴 바르면 시원하면서도 산뜻한 수분감이 느껴지고 흡수가 정말 빨라서 아침 저녁 아무 때나 쓰기 좋아요. 제형 자체가 부담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고민 없이 사용하기에도 좋고 마무리감은 산뜻하면서도 굉장히 편안해서 뭘 발라야 할지 되게 애매한 요즘 같은 날씨에 쓰기 딱 좋아요.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젤 크림은 트리플 집중 케어 3가지 진정 복합 성분으로 저는 특히 피부가 따갑게 느껴질 때 굉장히 잘 사용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1, 2주 정도 사용하면 진정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점점 편안해지고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인위적인 향도 없고 피부가 민감할 때에도 정말 편하게 쓸 수 있고 번들거리거나 무거운 느낌 없이 부드럽고 산뜻한 진정 크림이라 특히 수부지나 지성 피부에게 정말 추천해요. 그리고 피부가 많이 자극받은 날에는 평소보다 조금 두껍게 두 번 정도 레이어링하고 자면 조금 더 진정이 빠르게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젤 크림은 1 플러스 1 더블 기획에 올리브영 단독 추가 할인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환절기마다 피부가 쉽게 민감해지거나 요즘 뭘 발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거 꼭 써보세요. 그리고 이건 아직 안 써본 사람이 있을까 싶은 센카의 퍼펙트 힙. 이번 울령세일 때 대용량 한정 더블 기획에 귀여운 세안핀까지 만나볼 수 있어요. 정말 꾸준하게 인기 있는 제품이고 저도 많이 사용했던 제품인데 부드러운 제형으로 거품이 그냥 쫀쫀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크림처럼 거품의 밀도가 높아서 거품이 쉽게 꺼지지도 않고 센카만의 독보적인 쫀쫀 탄력 거품으로 촉촉하고 말끔하게 완전 퍼펙트 클렌징이 돼요. 클래식한 비누향이라서 세안하면서도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들고 호불호도 크게 없을 것 같은 느낌? 완전 개운하고 산뜻한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이라 특히 유분이나 피지 고민인 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고 클렌징 후에도 너무 당기지 않고 촉촉하면서 피부는 가벼워진 느낌이라 딱 제가 좋아하는 마무리감이에요. 특히 땀도 나고 유분이 많이 나오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클렌징 후에도 간혹 찝찝함이 느껴지는 제품들이 있는데 센카 클렌징 폼은 그런 잔여감 없이 피부가 정말 산뜻해져요. 그리고 저는 클렌징이 조금만 덜 돼도 바로 피부에 오돌도돌한 게 생기던데 센카 퍼펙트 힙은 피지가 정돈되면서 피부결도 매끄러워지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클렌징 제품들은 매일 쓰다 보니까 가성비가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대용량으로 올리브영 한정 더블 기획이 출시되어서 쟁여두고 쓰기 정말 좋아요. 머리가 눌리지 않는 귀여운 세안핀까지 증정되니까 평소에 센카 퍼펙트 힙 쓰던 분들은 이번 세일할 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할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은 섀도우 팔레트는 요
저거 쇼츠로도 보여드렸었고 릴스로도 보여드렸었는데 일단 비주얼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솔직히 퀄리티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써보니까 퀄리티도 좋아서 요즘에 아껴 쓰고 있는 팔레트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컬러는 1호 페어리 핑크, 맑으면서 부드러운 색감에 컬러 구성도 알차서 딱 고민 없이 사용하기 좋아요. 매트한 컬러들은 입자가 곱고 부드러우면서 약간 포슬하게 녹아들듯 발리고 유분을 잡아주면서 뭉침 없이 굉장히 고르게 블렌딩돼요. 글리터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 맑고 투명하게 존재감이 있는 편이라 애교살에 올리기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패키지에 컬러가 특이하거나 제형이 아쉽거나 하면 잘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컬러가 무난하고 제형이 정말 좋아서 저는 이거는 안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1호 말고 나머지 두 컬러도 되게 베이직한 편이니까 섀도우 팔레트 사고 싶은 분들은 그냥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이거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쓸수록 점점 마음에 들어서 추천하는 뮤드 마스카라. 저는 에스프레소, 애쉬 브라운, 뮤트 브라운 이렇게 세 컬러를 주로 사용해요. 뮤드 마스카라는 지속력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컬러까지 다양해서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기가 좋아요. 마스카라 홀이 가늘어서 뭉침 없이 섬세하게 발리고 언더 속눈썹에 사용하기에도 좋고 마스카라 액은 약간 촉촉한 타입이라 내부에서 쉽게 굳지 않고 속눈썹에 발랐을 때 알아서 속눈썹을 가닥가닥 엮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컬러는 밝고 따뜻한 브라운빛의 에스프레소 컬러, 뮤트하고 채도 빠진 애쉬 브라운 컬러, 그리고 붉은기 뺀 다크초콜릿 느낌의 뮤트 브라운 세 가지예요. 특히 애쉬 브라운 컬러가 약간 회색빛이 감돌지만 속눈썹에 발랐을 때 너무 허옇지 않고 약간 차분하게 분위기만 더해주는 느낌이라 되게 좋더라고요. 속눈썹에 딱 픽싱되고 나면 딱딱하게 붙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도 마스카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눈이 되게 편하네요. 대신 그만큼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클렌징을 정말 정말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가벼우면서 컬러도 예쁘고 지속력도 좋아서 쓸수록 더 마음에 들어요. 이거 완전 추천! 다음으로 세일할 때 사면 좋은 거 저는 항상 피 푸딩팝을 추천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쿨톤 컬러로 오늘은 크러쉬 컬러를 가져와 봤어요. 명도 높고 맑은 체리 핑크라서 단독으로 입술에 발라도 아쉽지 않고 치크로 사용했을 때도 너무 쨍하지 않고 심지어는 눈가에 사용해도 예쁘게 톤온톤 느낌으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포슬포슬한데 착색되는 느낌이 있어서 지속력도 되게 좋은 편이고 손으로도 부드럽게 블렌딩 되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되는 제품이에요. 이름 그대로 말캉한 푸딩 제형인데 거기에 약간의 포슬함이 더해져서 한 번에 많이 바르면 밀릴 수 있으니까 양 조절 잘하는 게 중요하고 처음에 바를 때는 그냥 슥슥 밀어서 바른 다음에 레이어링을 하고 싶을 때에는 살짝 끊어서 밀듯이 바르면 좋더라고요. 제가 푸딩팟을 세일할 때마다 야금야금 모으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크러쉬 컬러가 되게 활용도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런 체리 핑크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마지막으로 독보적이고 확실한 핑크빔 하이라이터 오프라 클라우드 9인데요. 제가 진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이거는 바르고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하이라이터 뭐 발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클라우드 9보다 필로우 토크를 조금 더 좋아하지만 하도 클라우드 9 반응이 좋아서 추천으로 가져와 봤어요. 오프라 하이라이터는 대체로 굉장히 화려하고 존재감이 있고 베이스 컬러 발색도 잘 되는데요. 클라우드 9은 약간 화이트 베이스의 확실한 핑크빔으로 밝은 곳에서 봐도 핑크빔이 제대로 보여요. 화려한데 요철 부각이나 모공 끼임은 적고 입자가 고운 편이라 모공 고민 때문에 하이라이터 잘 안 쓰는 분들도 이거는 써보실만 해요. 코끝이나 콧대, 눈 앞머리, 애교살, 광대뼈 어디에 발라도 예쁘고 완전 쿨한 핑크빛 블러셔랑 같이 믹스해서 사용해도 정말 예쁩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하이라이터 특성상 진짜 진짜 오래 쓸 수 있어서 확실한 핑크빔 하이라이터 찾는 분들은 오프라 클라우드 9을 꼭 써보세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울령세일 추천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댓글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